원래 이마가 되게 높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M자가 깊은 사람도 있거든요. 애기들 보시면 이제 M자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중학생인데도 있고 애기 까난 애기인데도 있단 말이죠. 이성태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도 탈모 초기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가요?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도 물론이고 사진이나 이런 거 이메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영상으로 이제 이마를 보여주시면서 나 탈모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된 분들은 사실 본인도 알고 저희도 알고 쉽죠. 예를 들자면 이제 탈모 단계를 나타낸 표인데 탈모 단계가 한 요 정도 되기만 해도 요 정도 되면 당연히 알죠. 본인도 탈모, 저희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아주 탈모 초기인 분들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원래 M자인지 진행돼서 M자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탈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진행도입니다. 원래 이마가 되게 높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M자가 깊은 사람도 있거든요. 애기들 보시면 이제 M자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중학생인데도 있고 애기 까난 애기인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M자인지 아니면 원래는 없었는데 혹은 조금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깊어진 건지 저희가 그냥 보자마자 구분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 증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진단하기가 좋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특히 앞쪽이 굉장히 연모화돼서 가늘어져 있으면 M자가 깊지 않아도 저희가 탈모가 좀 의심된다. 그것만으로 진단하진 않아요, 혹시. 하지만 탈모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머리가 많이 빠지면 더욱 그렇죠. 두 번째는 가족력을 여쭤보죠. 집안에 탈모인 분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탈모일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이제 애매하다고 할 경우에는 진행 정도를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현미경 사진과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특정 각도에서 찍어서 계속 비교 한 6개월 간격으로 비교해보면 진행도를 우리가 캐치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검사를 갖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탈모인지 아닌지 좀 더 말씀드리기가 좋아요. 그냥 단숨에 딱 보고 탈모다 알려면 꽤 많이 진행되셔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초기일 때는 저희도 보자마자 진단은 좀 어렵고요. 경과를 보면서 탈모 검사들을 머릿속 계측 검사나 현미경 검사 그리고 그냥 일반 사진 검사들을 통해서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거나 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경과를 비교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병원에 오시기 힘드시면 그 특정한 각도나 특정한 조명이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이제 바깥 창이 없는 곳에 특정한 각도에서 한 뭐 한 달 간격으로 한 번씩 사진을 찍어가면서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판단하시기 좋습니다.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제일 좋고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